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락방 네 번째 순서인데요. 사회부의 꽃 황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황현규 기자는 또 우리 보도국의 또 페이스 담당이거든요. 페이스 담당. 저는 페이스북 그거 담당이고. 뭐 새삼스럽게 또 페이스까지. 오늘은 본인이 잘 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다락방의 예. 아버지입니다. 그 제가 솔직히 고향이 온 느낌이에요. 요 뒤에 보이는 요 흰천. 요 네. 시장에서 제가 직접 떼와서 붙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요거 그림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거 어떻게 그리셨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제가 그리진 않을 거야. 예, 우리 그죠. 이제 보도국에 미대 나온 오빠 계세요. 좀 사주고 일 시켰습니까? 그 아직까지 제가 밥을 못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황 기자가 최근에 그 위생이 엉망인 유명 맛집들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지 않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그걸 두고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못 알려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운대와 중구에 있는 맛집 3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어요. 그 기준은 TV 맛집 프로그램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블로그에 맛집으로 소개된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중에 이제 25곳이 적발됐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당면을 방치해두고, 쭈꾸미를 쓰레기통 안에서 해동하고, 심지어 행주 위에 집동까지 묻어있는. 물론 일반 음식도 그렇게 하면 안 그쵸. 되지만, 이 적발된 곳이 누구나 다알수 있는 맛집에서 이제 맞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데, 사람들 좀 충격을 그쵸. 했고요. 엄청 충격을 충격받았어요. 받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공개가 된 이후에 왜안 가르쳐 주냐? 답답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 저도 진짜 궁금했고요. 핵심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식약처,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은 행정권을 내릴 권한이 있거든요. 경찰은 그런 행정처분을 권한을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애초에 이제 이런 단속은 주로 식약처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식약처는 자기들이 단속을 하고 언론에 공표할 때 행정처분까지 다 내리고 난 이후에 공표를 해요. 그래서 언론 자료에도 적발된 식당 이름들이 실명들이 다 공개된 자료를 줘요. 그런데 경찰은 그런 걸 하지 못한 거죠. 이제 단속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여부가 좀 달라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 행정처분을 내릴 때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제일 높은 게 영업정지 종례로잖아요. 근데 위생불량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단계. 행정처분 중에서도 뭐 과태료니 뭐 시정명령이니. 약한 거. 예. 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 거의 영업정지 정도 돼야지 공표할 수 있는 권한, 공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렇네요. 1번은 경찰이 단속했을 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까지는 맛집은 아무리 더러워도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되지 않는 두 번째, 법 개정 없이는 이 정도 비위생적인 거죠.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권리는 없다는 거죠. 알 권리는 없다. 단지 예외 정황이 있어요. 이 위생 불량을 뭐두 번, 세번 상습적으로 위반했거나 딱 처벌했을 때뭐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했을 거. 때는 행정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좀 늦게 알 수밖에 없는. 제 생각엔 그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나서기 전에 이런 걸 주로 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이번에 경찰이 적발했더라도 한 군데도 안 걸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결국은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왜안 알려줘? 감추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 욕먹을 바에는 그냥 우린 식품 단속하지 말자. 아니, 안 하는 걸로 제 마무리해서. 생각에는 안 하는 걸로 갈것 같아요. 왜냐? 그럼 뭐 굳이 해봤자. 해도 욕먹고. 경찰도 그게 알려지면은 식당이 망할까 봐좀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뭐 물론 그 영업의 어떤 손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봐줘야 되겠지만, 솔직히 그 저기 위생을 더럽다는 말은 사람들을 속인 거고 일종의 배신이잖아요. 배신, 배신. 배신. 배신한 식당에 대해서 뭐 시정명령이나 그렇죠. 뭐 과태료 정도만 매기면 끝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처벌 수위를 높이든지 아니면 공개 대상에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야지 사람들도 가기 싫은 식당 안갈 수도 있잖아요. 더러운 식당은 아무리 그렇죠. 맛집이라도. 지금 요새는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SNS 통해서 진짜 맛집들이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맞춰서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좀덜 피해를 보려면 단속 권한이 있고 행정처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렇죠. 곳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네요. 형 진짜 몰라요, 근데. 형 살짝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저 진짜 말안 할게요. 뭐 있어요. 그뭐 있어요? 진짜 얘기하면 안뭐 된다면서요. 그 이름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 있어요. 그거 있어요. 제가 필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름까지는 공개 안 하더라도 언론 보도에 안 나간 내용을 쭉 한번
중국산 아기를 국산으로, 모짜렐라 치즈 유통기한 1년 지난 거를 쫙 뿌리고,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냉동새우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영상 1도에서 보관하고. 상하는데, 그렇죠. 냄새 나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는 공개는 안 됐지만 그 우리가 했던 그 비위생적인 그 식당들의 행했던 짓들이네요. 짓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위생보다는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그럼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공개될 가능성도 있네요. 결국은 경찰은 단속을 포기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법과 단속 기간에 정확하고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단속 말고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다락방이 이제 뭐 삼파 역할을 했는데 제 진행 어떻게 보시는지 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일단은 뭐 그 제가 선배인 걸 알고 계시죠. 다 떠나서 예. 저는 한 50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한 7, 80까지 올라왔어요. 이 30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머지 20 에서 30은 출연자들이 이제 좀 왜 본인은 채워주는... 못 채워주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일각에서는 너무 각진 걸음걸이와 그리고 이렇게 정바른 자세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약간 그... 황영규 AI설 있어요. 그 요새 KBS 월화 드라마 너도 인간이냐?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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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저 본 거 아니 그게 아니 그게 그 원래 이제 제가 컨셉이 차도남 차도남 스타일을 좀 두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뭘 자꾸 아시잖아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오늘 얘기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게 다 궁금해했던 부분을 취재해서 제가 오늘 모셨고 그리고 또 다락방의 아버지도 한번 소개해. 어머니 어디 가셨죠? 어머니. 어머니 육아 휴식 중. 남자입니다. 참고로 노모씨라고.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또 AI가 아닌 사람을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